저희 우리 집의 첫 주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사연을 보고 제가 이렇게 또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은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좀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약간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써니라입니다. 세 마리 아, 그래요? 첫째는 웰시코기 감자라는 아이고요. 둘째는 같은 종이에요. 웰시코기 아, 네. 심바. 막내는 폼스키 햄페 3개월. 혹시 저희가 좀 약간 그 바꿔드릴 수 있는 그 거실 좀 약간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잠시만요. 네, 저희 거실을 채광이 좋네요. 남향인가요? 네? 집이 남향인가요? 채광이 좋아가지고요. 파주예요, 파주. 아, 파주의 그 집이 뭐 이제 남서향, 뭐 동향 이런 게 있듯이. 저희는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미니멀하게 조그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발랑 감자랑 같이 이렇게 밑에서 같이 하는 게 되게 부산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같이 지내고 편하게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연은 접수가 된 것 같고요. 이 컨시어지 서비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주인님의 집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캠페. 안녕. 너무 귀엽다. 그렇지. 이 친구가 누구죠? 심바. 심바. 감자야. 감자. 아, 진짜 이쁘다 너. 일단은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상통화로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어우,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우리 또 남편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대화해야 되나요? 그럼 최대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최대한 좀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너무 기대돼요. 아, 그래요? 혹시 남편분도 혹시 크리스? 자, 어떻게 될지 잘 보겠습니다. 오! 이거지, 이거. 소파 위치를 바꾸면서 아이들이랑 좀 약간 마주보고 아이컨택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줘봤어요. 그렇지만 뭔가 서로가 이제 공간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의뢰하신 내용 중에 따로 또 같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좀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감자나 심바 같은 경우에만 매트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템페가 또 실망할 수가 있어. 또 싫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다가 우리 템페용. 템페용으로 애기용. 아이들이 이런 쿠션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좀 여기 이쪽 라인이 좀 더워가지고 여기 좀 차갑게 하는 걸 좋아해서. 사실 웰시코기 다리가 짧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태퍼 같은 것들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벌써 마음에 들어합니다. 벌써 마음에 들어해요. Very, very comfortable. 네? Very aesthetic. 네? Very nice. 아, 너무 이렇게 깔끔해져서 너무 네네. 좋다고요. 아, 근데 디자이너님께서 특별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안에 펫 드라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제 친구들이 들어가면은 드라이가 아주 깔끔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최대한 미니멀리즘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친구들의 약간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것도 재밌고 네네. 저희만의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애들도 편할 거고 우리도 되게 편할 것 같아서 확실히 뭐가 따로 또 같이 있는 느낌이 좀 드나요? 네. 이분 혹시 그분 아니에요? 아이디가 정부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사연 올려요? 이분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나 유튜브에서 막 옛날에 썸 타던 친구가 도마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유독 닮았다! 한 7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고나와 딸 부둥이를 키우고 있는 휴먼 1인입니다. 새끼 때 농장 근처에서 떠돌아다니던 고나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고나가 새끼를 낳아 부둥이까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애완동물 매장을 운영 중인데 셋이 같이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동물을 무서워하는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어서 그때만 격리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개인 사심이지만 안 해야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희 유튜브 잘 되려고 빨대 꽂아먹기 알라 했다가 그러면 너무 침이 다 나왔네 지금. 아, 여보세요? 네.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 우리 집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60억 명 중에 딱 한 분, 정부르님께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성으로 올려버리시네. 사연 보니까 출퇴근을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출퇴근을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집인가요? 아니면 매장이신가요? 지금은 집이고요. 네네. 출근할 때 같이 나갈 생각이에요. 혹시 출근 몇 시쯤에 하시는지? 오픈은 12시예요. 아, 그래요? 푸르님 혹시 이제 뵐까요? 저희 주인님! 고민의 주인님! 자, 어서오세요, 주인님. 반갑습니다. 우와, 뭐야. 자, 우와. 설치 울타리에서 원목으로 공간감을 훨씬 더 늘려줬습니다. 피톤치드 향기가 물씬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 좋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 이 안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막혀있네. 막혀있잖아요. 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네 이러면서 아~ 좀 더 안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거 뿐만 아닙니다. 매트도 바꿔놨어요. 오, 고나 한번 들어가 봐. 자, 볼까요 우리 아이들? 바로 왔는데요? 어, 고나는 벌써 약간 마음에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안이? 이쁘기도 하고 깔끔하고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철제 약간 그런 약간 펜스에 좀 있으면은 네. 갇혀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지만 뭔가 진짜 휴식 공간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아, 그쵸, 그쵸.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컨셉 자체가 약간 밀림에 약간 좀 휴양지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꾸며놓으신 것 같아서 이런 캐노피를 설치함으로써 친구들이 좀 더 뭔가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맞춰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완벽하게 썬 스타일 가자. 바로 태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 이게 전구가 강아지한테 좋은 전구. 플리커 프리 전구라고 하는데 강아지 눈에 또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약간 엄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좀 해봤거든요. 아, 좋다. 저는 오늘 이분이 좀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약간 뭉클해지는 사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띠님이 보내주셨고요. 저는 반려묘 4마리와 임보 고양이 1마리, 총 5마리 고양이와 사는 다묘가족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7월부터 8월에 생일이 몰려있어서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모두 보호소에서 구조되었어요. 고된 길 생활로 두 마리는 한쪽 눈이 없는 장애를 가졌고 또 한 마리는 뒷다리가 마비가 된 장애묘예요. 아무래도 걷는 게 힘들다 보니 일반 캣타워를 사용하지 못해 맞춤 캣타워가 절실히 필요해요. 아, 그리고
고양이 다섯 마리가 털이 많이 빠지는데 서부 영화처럼 털이 막 굴러다녀요. 쾌적한 침실을 만들기 위해 어떤 아이템을 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아픔이 있는 친구들 또 키우시는 것도 지금 보면서 아 진짜 이분은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으띠님을 오늘은 사회의 주인공 으띠님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어플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오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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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 우리 집의 정혁이에요. 아 네, 저는 장애가 있는 고양이 다섯 마리랑 살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저희 집 첫째 앙팡이에요. 앙팡이? 아 귀엽다. 다리를 못 쓰는 애동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아까 정색이고요. 아 정색이 정색이. 한나는 이제 막내 후추가 있는데 후추는 유일하게 장애가 없고요. 네네네. 25를 하는 도비라는 나이 많은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그 집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은 혹시 침실 보여줄 수 있으세요? 침실? 아 네. 아 지금 여기가 침실인 거예요? 네. 아 여기에서 애기들이 다 있구나. 이따가 그 보니까 게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끝나고 게임 한판 하시죠? 아 또 뭐야 이거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점이 좀 약간 개선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 집에 캣터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 네. 애동이가 정작 못 올라갔던 상황이 발생이 하더라고요. 오우야! 네네. 그래서 캣터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친구가 항상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빠는 정도로 털이 많이 붙으니까. 아, 털이 웬만하면 안 붙는 그런 재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없으면 안 될 존재분이 옆에 계십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살짝 떡져 있는 모습이 내가 이만큼 일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지금 메이크오버가 완성이 된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님이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만나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유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메이크오버를 하시기 전까지 못 보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메이크업을 해드렸는데 안에 같이 가서 한번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따라오시죠. 자 실례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 네. 깨끗해졌다.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침실 공간이니까 네네. 같이 반려묘랑 잠을 자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셨으면 했고요. 이게 마이크로 하이바라고 털이 이렇게 깊숙이 박히지 않는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좀 최적화돼서 나온 맞아요.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TV장이 굉장히 진한 색으로 많이 높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개인기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실 수 없는 네, 가구여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넓게 보이라고 유리하고 약간 철제 약간 다른 가구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또 원하신다는 그 캣타워. 저거 제가 지금 갖고 싶어했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애동이가 되게 씩씩하더라고요. 옳지 옳지.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애동이 올라갑니다. 애동 선수 올라가고 있어요. 애동 선수 옳지 옳지. 또 올라가려고 해요.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애동이 올라갑니다. 애동 선수 와. 아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만족스럽습니다.